안녕하세요. 태연입니다. 오늘은 24회. 이제는 여름방학 특집으로 여름방학 다 끝났다고 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디까지나 특집입니다. 초보자분들을 위한 강습 오늘 마지막 주. 드디어 언데드가 등장했습니다. 지금 제 옆에 아주 언데드스러우신 분이 앉아 계신데요. 예, 죽지 않는 굴에서 또 요즘에 또 그 어이없는 굴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계시는 오정기 선수, 한빛스타즈의 오정기 선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요즘에 어떠십니까? 게임하시기 좀 많이 예전 뭐 달라진 걸 느끼실 것 같은데요. 명성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배틀넷에서 네. 알아주는 사람도 많고 인터넷 사이트 가도 글도 묻고 네. 기분 좋아요. 수시리아라는 그 이게 또 이름이 워낙에 아이디가 또 멋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외우기도 쉽고요. 뭐 나중에 초밥집을 하셔도 될 것 같다는 농담도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정말 놀라운 언데드, 스페셜 언데드로 프라임리그 1부터 지금 프라임리그 2까지 진행 중인데요. 정말 좋은 활약 보여주고 계시니까 오늘 언데드 분들에게 정말 알짜배기 팁을 잘 가르쳐주실 것 같습니다. 자, 오정기 선수 언데드에 대해서 또 이제 굉장히 초보적인 부분부터 얘기를 해볼 텐데 뭐 저도 언데드를 꾸준히 플레이어인 줄 알았어. 언데드 솔직히 말해서 처음엔 되게 쉬워요. 그죠? 네. 처음에 접하기는 쉬운데 가면 갈수록 그 운영의 묘라든가 컨트롤이라든가 거기서 이제 중고수층하고의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데 일단은 오정기 선수 보시기에 초보자가 언데드 하려면 제일 처음에 접할 때 뭘 가장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까? 가장 기초적인 거야. 사냥 코스. 아, 사냥이 언데드의 네. 핵심이다. 초반에는요. 사냥 코스. 그래요. 그럼 나중에 또 그 사냥 코스에 대한 얘기도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지난주, 지지난주도 항상 그래왔듯이 우선은 기본, 그 플레이한데 기본 부대 지정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데드의 부대 지정 하면은 일단은 언데드 하면은 그 시체 말로 영웅빨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그 영웅을 활용하는 게 중요하고 각 영웅의 부대 지정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는데 일단은 유닛부터 알아보죠. 주로 이제 오정기 하면 구울이고 구울 정말 잘 쓰시는데 어떤 부대 지정을 하면 그렇게 유닛들을 잘 쓸 수가 있는지. 저는 그냥 유닛은 영웅과 함께 1번에 넣고요. 1, 2번에 주력 구울 가고이를 넣고 3번에 옵시 매지컬 유닛을 넣고 4번부터 0번까지는 다 건물을 넣거든요. 부대는 3번까지만? 네, 부대는 3번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다 건물로 넣어요. 그 대략적으로 얘기해 주면 좀 자세히 파고 들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 구울은 일단 1번에 영웅과 같이 네. 역시 구울은 영웅 대접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 2번에 가고일, 오범이 이런 좀 고급 유닛, 하이테크 유닛 그리고 이제 3번이 뭐 매지컬 유닛 매지컬이나 옵시디언 네. 스태츄 그러면은 이제 막상 교전 나면은 탭키로 다 네, 탭키로 그냥 탭키 활용을 정말 고수분들도 많이 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오시는 분들이 전부 다 탭키 활용의 달인들이신 것 같아요. 그 F1 키 있지 않습니까? 펑션 키. F1, F2, F3 같은 키는 네. 따로 영웅 컨트롤 하실 때 쓰시는지. 네, 영웅 컨트롤 할 때는 F1, F2, F3으로 쓰고. 영웅은 무조건 스킬 쓸 때요? 네. 그 오정기 선수가 그 피아노라는 별명이 있는데 예, 손가락이 길어요. 예, 저보다 훨씬 길게 보이는데 그 F1 키 같은 쓰는데 전혀 자유롭게. 예. 네, 부담 없이 그냥 편해요. 그 이제 확장팩에서 또 키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지정을 했잖아요. 그 네. 예를 들어서 코일을 지금 씌는데 뭐 딴 걸로 바꿀 수도 있고 그런 거는 활용 안 하십니까? 네, 헷갈릴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럼 1시, 2시, 3N 뭐 이런 식으로요? 네. 그렇군요. 아, 예. 뭐 오정기 선수의 그런 현란한 컨트롤도 역시 단순한 부대 지정에서 나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구울은 또 재빠르게 딱 움직여서 감싸주고 M징으로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1번 키 하나로 이렇게 쉽게 되는 건가요? 구울은 그냥 더블 클릭해서 다 한 번에 묶은 다음에 따로 컨트롤 하거든요. 화면상에서 그때그때 구울만. 네, 화면상에서 그냥. 움직일 때만 부대 지정을 쓴다? 네. 교전에서는 다 그때그때 뭐 컨트롤 키로 구울을 누르던? 다 덱으로 병력 나눠가지고. 그렇군요. 그건 또 이제 그 말만으로는 표현하기 힘든 그 오정기 선수만의 노하우가 컨트롤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영웅에 대한 얘기를 또 해봐야겠는데 영웅이요? 자, 언데드 하면 진짜 빼먹었으면 영웅이고 뭐 영웅 킬이라던가 영웅의 스킬로 이제 상대 유닛을 다 잡는 언데드는 유닛이 다 죽어도 영웅만 살아있으면 네. 뭔가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종족이 되겠는데 오정기 선수 영웅 뭐 선호하는 영웅 순서라던가 그리고 영웅의 부대 지정 순서 같은 거 뭐 1번은 뭐고 2번은 뭐고 이런 거요? 얘기해 주신다면 저는 그냥 영웅 부대 지정은 전부 다 영웅은 다 무조건 1번이고요 아 지금 세 개를 다 몰아서요? 네 무조건 1번이에요 아. 무조건 1번이고 예. 대날은 무조건 거의 선영웅으로 사용하는 편이고요. 네. 이유가 있다면요? 일단 코일과 빠른 기동성. 일단 기동성이 빨라서 좋은 것 같아요. 사냥도 빠르고 네. 견제도 좋고 게임 운영하기 쉬운 것 같아요. 오정기 선수 경기 보면 1레벨에 언올리오라 찍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네. 그거는 이제 정말 기동성만 극대화. 네. 견제하면서 멀티를 빨려가지고 가기 위한. 뭐
뭐 3레벨에도 오라 두 개 찍고 그러십니까? 네, 3레벨. 오리지널 때는 3레벨 오라 두 개를 자주 찍었거든요. 네. 학패 가서는 영웅 체력이 낮아지고 그래가지고 코일 2레벨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면 자, 선영은 대체적으로 데스나이트다. 그러면 두 번째는? 리치나 네. 크립트로드. 크립트로드. 요즘에 또 리치가 네. 굉장히 각광 받고 있지 않습니까? 리치가 왜 두 번째 영웅으로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리치의 그 노바의 파괴력이 좋아가지고요. 네. 상대가 공중 유닛으로 나와도 대처하기가 쉬워요. 노바가 3렙이 되면은 네. 그냥 리치 하나로 공중은 거의 제압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하기 때문에 리치를 쓰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리치 또 하면 그 이제 그 로드 오브 네크로맨시 때문에 해골도 많이 있으니까 네. 예, 중간중간에 또 다크 리처도 할 수 있고요. 자, 그럼 크립트로드가 아마 세 번째 영웅 네. 정도로. 크립트로드가 추가되는 타이밍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그러면? 스타대를 올리고 네. 그냥 바로 스타드 올리자 뽑을 수 있을 때는 무조건 바로 그냥 그 초보자분들이 하시기에 3영웅 컨트롤 하시기 상당히 힘드실 것 같은데 그래도 3영웅을 그 익숙해지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이신지 2영웅보다는 3영웅이 확실히 거의 두세 배는 더 세다 보거든요. 두세 배씩이나요. 네. 자 그럼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그 왠지 좀 따돌림 당한 영웅이 있는 것 같은데 오정기 선수 그 클래식 때는 그 슬립의 저격수라고요. 참 진짜 기가 막히게 슬립을 잘 쓰는 걸 보여줬는데 슬립하면 이제 드레드로드 이것도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드레드로드는 왜 지금 잘 안 쓰시는지 그리고 드레드로드만 사용이 된다면 어떨 때 사용을 하시는지 드레드로드는 선영웅으로 빼면 거의 안 쓰거든요. 아, 그 뭐 유명한 선드레드 패머리요? 네. 그거 할 때 빼고는? 네. 나이트엘프 중에 드레드로드 좋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세컨 영웅으로. 네, 근데 유닛 잡는 것보다는 네. 영웅 잡는 게 더 좋은 것 같아가지고 리치나 크로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영웅 킬이 더 낫다? 네. 재워놓는 것보단 죽이는 게 낫다. 네. 이런 생각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언데드는 뭐 지금 프라임 리그에 나오신 언데드 분들도 저희가 그 영웅 선택수 같은 거 보면 진짜 중립 영웅 안 고르시는데 오정기 선수도 중립 영웅 필요 없다는 생각에 동의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그냥 가끔 핀로드 많이 쓰거든요. 핀로드도 언데드 영웅이죠. 예. 네. 핀로드는 어떤 게 좋습니까? 레인 오브 파이어가 그 때릴 때 쾌감이 있어요. 재밌어요. 네. 재밌으니까. 네. 아, 뭐 좋으니까 쓰는 건 아니고요. 네, 그냥 재미삼았을 때 쓰는 것 같아요. 네, 그 상대가 이제 승기가 많이 이쪽으로 왔을 때 네. 서드 영웅쯤으로 재미삼아서 하면은 예, 그 언데드 특유의 쾌감을 느낄 수가 있다는 오정기 선수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오정기 선수의 영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초보 언데드 유저들을 위한 오정기 선수의 강좌 히어로 아레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워크래프트 3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요소, 아이템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겠는데 언데드의 아이템 활용은 정말 중요해요, 그죠? 네. 뭐 클래식 시절에도 이제 힐링 스크롤 없는 언데드는 논할 수가 없다라는 말도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영웅들을 스킬을 극대화해주려면 그때그때 또 마나 포션 같은 거 많이 필요했는데 확장팩에서는 또 많이 달라진 모습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 투모블 엘릭스에 대한 얘기 좀 해보죠. 그 언데드의 고유 상점 어떤 타이밍이 어떤 아이템을 활용해 주는 게 오정기 선수가 생각하는 언데드 유저로서의 가장 최적화된 아이템 활용인지 투모블 엘릭스 편을 한번 들려주시죠. 예, 언데드 아이템 상점이 네. 정말 워크 다른 종족에 비해 월등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잘 써주면. 그렇죠. 예, 초반에 지어가지고요. 그냥 초반에 나오는 해골 완드 사고 그
블라이트 까는 아이템도 사고요. 네. 그 상대가 나일이면은 그 리벨 해주는 아이템도 좋고 네. 일단 해골만드가 계속 사주면 좋은 것 같아요. 해골이 두 마리씩 소환된다는 게 그게 병력 싸움에서 큰 힘이 되거든요. 그 150골드의 자원이 절대 아까운 게 아니라. 네. 그 쿨타임 같은 게 있으니까 영웅이도 따로 하나씩 들고 다니는 걸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수분들이. 네. 그리고 그 이제 블라이트 까는 거는 그 세크리파이스 스컬이 되겠는데 패멀할 때. 네, 패멀할 때와 한타 싸움 할 때. 들고 다니다가 싸움 나면 촥 깔고 싸우는 거예요. 네. 네, 그런 것도 이제 고수분들이 자주 쓰시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트 엘프전에서는 초반에 그 더스트 오브 어피런스요. 네. 그 비리비리 해주는 걸로 이제 아처 따라다니다 숨으면 짜증나지 않습니까? 네. 예. 약 올려주는 그런 아이템이 되겠고요. 그 이후에 이제 홀업되고 뭐 가면 블랙스타일 갔을 때 사용된 아이템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저는 힐링 스크롤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예, 힐링 스크롤 있으면 그냥 무조건 사요. 그냥 무조건 사요. 오정기 선수가 그 프라임 리그 1 때 그 티타늄 마운티킹 아바타 김병준 선수 아바타를 잡은 경기에서 힐링 스크롤을 총 9장을 썼습니다. 예. 그 정도로 힐링 스크롤 활용이 중요하다는 점. 옵시드 스태츄가 나왔다 하더라도 힐링 스크롤은 언데드의 생명줄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오브 오브 커럽션 같은 것도 굉장히 타종적으로부터는 무서운 얘기를 많이 듣는데 네. 어떤 식으로 활용해 주시는지요? 처음엔 초반에는 일단 오브를 하나 사면요. 네. 리치를 주는 게 좋거든요. 왜죠? 리치가 사거리가 있기 때문에 영웅 1.4 때 푸맨을 때리면은 푸맨이 피가 진짜 푸맨처럼 느껴져요. 그렇게 빨리 죽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그냥 스킬 없이 영웅 잡을 때 리치에게 주고 후반 가면 갈수록 일단 크로 대나 리치 3영웅 모두 오버를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오버 오브 커럽션 같은 경우는 그 아머를 깎아버리니까요. 그 구울로 네. 때려 굉장히 아픕니다. 자, 그러면 투모브 렐렉스에서는 이제 그런 아이템들. 정말 들어보니까 언데드는 참 그 개인 상점, 그 고유 상점에 참 축복을 받은 것 같아요. 확장팩에서. 좋은 아이템도 많이 있는데. 그 고블린 상점에 파는 게 이제 많이 또 바뀌고 여러 가지로 활용도가 바뀌게 됐는데. 고블린 상점에서는 어떤 걸 활용한다면 활용하시는지요? 그 이상한 목걸이 같이 생긴 거. 네. 올 스텝 플러스 2 해주는 거. 그거, 네. 그거 상점에 들릴 때 있으면 계속 사거든요. 노블리 서클렛이요? 예. 네. 그게 좋습니까? 좀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도? 네, 비싸도 그거 두 개면 쿠란킹과 거의 맞먹는 위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네. 사는 게 좋다고 생각돼요. 스피드 부츠도 이제 미치 네. 같은 경우는 발이 느리니까요. 네. 크립트로드나. 어허, 그리고 다른 아이템은 또 사용 안 하시는지? 다른 아이템은 별로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만화가 아니라, 뭐죠, 그거? 무적 포션도 사용 안 하십니까, 잘? 네. 언데드 영웅이 죽을 것 같으면 코일 던져주면 되니까요. 그렇군요. 그 주로 이제 사냥 중에 나오는 아이템 중에 바로 팔아버리는 것과 그리고 꽂고 간직하고 있는 게 있겠는데 주로 이제 어떤 거는 바로 파세요? 오라 구를 사용하는데 트루샤 오라 같은 게 나오면 그냥 바로 팔아버리고요. 그렇죠. 웬만한 오라 아이템 계열은 거의 웬만하면 지니고 있고 뭐 그 영웅 데미지 33% 감소해주는 마법 데미지 감소해주는 린드브레스 그런 건 그냥 팔아버리는 게 좋다고 생각돼요. 별로 좋은 게 아니다. 네, 언데드에게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언데드를 상대하는 종족들한테는 그게 유용할 수가 있는데 네. 언데드는 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인 것 같군요. 아이템을 또 이제 그 잘 쓰려면 이제 뭐 지금까지 나온 선수들은 각 인벤토리에다가 고유의 아이템을 두는 장소가 다 따로 있고 뭐 그때그때 본능적으로 가서 눌러줘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정기 선수도 그러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저는 아이템 자리가 다 따로 있거든요. 네. 포탈은 7번 자리, 힐링 스크롤은 8번 자리 이렇게 막 다 자리를 딱 아이템을 놔둬요. 네. 자리마다 다 똑같이 3영웅 다 같은 자리 아이템 있어요. 힐링 스크롤을 참 잘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네. 조금만 더 고르게 맞았을 때 쓰려고 좀 버티다가 보면 굴 많이 죽어있고 그런데 오정기 선수 힐링 스크롤 쓰는 타이밍 보면은 말 그대로 예술인데 뭔가의 팁이나 노하우가 있나요, 그런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언더드 영웅 스킬과 상대 영웅 스킬의 쿨타임이 거의 비슷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언더드 영웅이 코일, 노바, 임페일을 쓴 후 그러면은 언더드 구울도 똑같이 상대 영웅에게 그 스킬을 맞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마운티킹의 크랩, 뭐 블리자드 이런 걸 같이 맞았다고 생각하고 3영웅 스킬을 다 같이 쓴 후에 저도 스크롤을 쓰는 편이에요. 같은 타이밍. 내가 공격할 때가 상대도 공격을 할 때다. 뭐 일일이 네. 확인할 시간 없다. 그때그때 공격 후에는 바로바로 눌러준다. 굉장히 일리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예, 저도 당장 오늘 실전에 한번 활용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정희 선수의 아이템 활용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Borderly Chicken. My patience has ended. You call. Time is fine. My vengeance is yours. Yeah. I've heard the summon. My vengeance. Speak. You call. Yeah.지금 히어로아레나 수시리아 웨라 오정기 선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뭐 정말 대략적인 얘기를 많이 들어본 것 같고 죽지 않는 구울 수시리아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오정기 선수 하면은 다른 언더드들과 뭐 전략이나 그런 운영 거의 다 크게 차이가 안 나지 않습니까? 원래 언더드 자체 특성상 근데 항상 차이가 나는 거는 다른 선수들의 언더드는 이 싸움에 질 것 같은데 오정기 선수 맨날 이겨요. 자 그거는 이제 그 뛰어난 컨트롤도 있겠지만. 교전 상황에서의 이렇게 하는 철칙을 분명히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자 그럼 그 교전 상황의 컨트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영웅부터요. 그 스킬 활용 같은 게 또 중요한데 오정기 선수는 딱 교전 상황이 일어났을 때 영웅의 스킬을 어떤 식으로 활용해 주는지 예를 들어서 뭐 유닛이 어느 정도가 조합이 됐을 때는 영웅보다 유닛을 노린다 아니면 이럴 땐 영웅을 노린다 영웅을 노릴 경우에는 스킬을 어떤 순서로 써주는 게 좋다 라는가요? 네, 병력상에서 예. 비슷하게 느껴질 경우에 상대 유닛에 집중해서 코일러가 임페일을 쓰는 편이고요. 제 병력이 딸린다 싶으면은 영웅만 무조건 노리거든요. 영웅에게 코일러가 임페일 쏘고 잡고 포탈 타든지 상대가 포탈을 타게 하든지 그러면서 시간 버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위기를 모면한다 네. 그런 식으로요. 뭐 분리할 때는 그 코일러가 임페일이라고 하셨는데 그 스킬 딱 나가는 순서도 좀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게 코일이라고 코일이 쿨타임마다 던지면 안 되고요. 타이밍을 봐서 써야 되거든요. 어떤 타이밍? 예, 영웅을 MC공 했다 치면은 처음부터 코일 로바 쓰지 말고요. 구울로 피를 적당히 깎아가지고 코일 로바로 한 타임에 죽일 수 있을 때만큼 딱 그만큼 피를 좀 깎아놓은 다음에 써야 좋은 것 같아요. 예, 갑자기 써요. 타운 포탈 못하게요? 예, 미리 쓰면은 포탈 타거든요. 시간이 돼서. 적당히 쳐놓고 한 방에 죽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심플하지만 지금의 이 팁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상대가 눈치채지 못하게 즉 이제 아직은 영웅이 좀 버틸 수 있지 않나 하고 착각을 시켜놓은 다음에 순간적으로 확 죽이는 거예요. 구울 정말 그 이제 언데드 지상군 하면은 특히나 오정현 선수 같은 경우는 구울로 모든 걸 해결해 버리는데 아까 또 잠깐 서두에 말씀하셨습니다. 뭐 부대 지정보다 그때 상황 봐서 드래그해서 갈라가지고 구울을 컨트롤하셨는데 그럼 말로만 그 대략적으로 들으면 좀 이해가 잘 안 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에서는 구울을 어떻게 갈라가지고 뭐 M신공 잘하는 방법이라던가 그리고 상대의 조합을 보고 우선적으로 노려져야 하는 유닛이라던가요? 예, 상대의 조합을 보면 일단 매지컬 유닛부터 잡아내야 되거든요. 어, 무조건. 예, 풋맨이나 그런트 이런 유닛은 몸빵이 세기 때문에요. 구울로 쳐도 잘 안 죽기 때문에 매지컬, 소서리스, 프리스트, 샤먼, 닥터 이런 유닛부터 구울로 잡아주는 게 좋거든요. 강제 이동해가지고요? 예. 아메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구울 4, 5마리 정도 묶어가지고 붙여놓으면은 알아서 그냥 싸우면 싸우다 보면 다 죽어가게 돼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상황 봐서 코일 던지면 되고 유닛에 딱 매직칼부터 구울로 하나씩 잡아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그 약한 상대의 인트 영웅 같은 거는 소수 한 대여섯 개 구울을 붙여놓고 나머지 구울들은 따로 드래그해서 뒤쪽에 있는 매직칼 네. 유닛을 덮친다. M신공 같은 거는 어떻게 하세요? 오정기 선수도 다른 선수들처럼 그냥 영웅 주위로 대충 보내놓고 M자를 누르시든지 아니면 근데 오정기 선수는 굉장히 재빠르게 좀 그런 걸 잘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그냥 감각입니까? 그냥 몸이 가는 대로 가는 것 같아요. 손이 되는 대로. 아 이때다 싶을 때 딱 그걸 예. 누르면은 정확하게 싸진단 말인 것 같은데 M신공은 예, 그 왕도가 없습니다. 피나는 수련과 그리고 많은 경험이 모든 걸 말해준다는 건 지금까지 많은 프로게이머들이 그런 같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오정기 선수의 아, 또 하나 또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그 또 언데드가 굴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네. 이제 조합 같은 것도 필요한데 조합됐을 때 컨트롤 같은 거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그 이제 언데드가 또 디스트로이어 쓰는 재미가 쏠쏠하지 않습니까? 그 네. 디바워 매직 같은 거 쓰는 타이밍이라든가 그런 건 어떻게 잡으시는지요? 그런 타이밍은 그런 생각해본 게 없고요. 그때. 예, 네, 그냥 그때 하는 것 같아요. 경험으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구글 가시실 때요. 또 이제 갑자기 네. 말이 돌아가는데 상대 영웅의 대량 학살 스킬을 잘 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네. 썬더크랩이라든가 아니면 워든 같은 경우 팬 오브 나이트 같은 거 잘 피해야 될 텐데 오정현 선수는 굉장히 그런 거 잘 피하세요. 그래서 구글이 안 죽는 것 같은데 그것도 뭔가 팁이 있습니까? 예, 쿨타임을 계속 상대 쿨타임을 생각하면 싸워야 되거든요. 역시 쿨타임. 병력 싸움을 생각하면 안 되고 워크는 영웅 위주이기 때문에 영웅 싸움을 생각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상대 영웅만 맞지 말자. 그냥 병력에 몇 대 더 맞고 스킬을 맞지 말자는 그런 정신으로 게임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뭐 이를테면은 그 상대가 썬더크를 한번 찍으면 이 다음에 돌아올 때쯤이면 미리 마운틴킹한테 네. 멀리 도망가 있는다거나 네.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해주자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약간은 그 좀 더 욕심은 나지만 지금까지 오정기 선수의 컨트롤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Be my wrath. Ride or die. For the Lich King. Let battle join. Summoning this. Be my wrath. Yeah. As you would. But there's I in the darkness. As you would. The Spark Beast has ended. For the Lich King. I am the force. Battle be joy. Resist to call. My patience has ended. Water. My might cannot be matched. At last. Command. Speak. 네, 오정규 선수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말 여러 가지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언더디저들은 지금 막 예, 감동을 하면서 듣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이없는 상상도 해보고 있는데 자 이제 집대성해서 여러 가지 뭐 각 종족별로 상대하는 팁이라던가 오정규 선수 갖고 있는 그 운영 마인드에 대한 얘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데드의 숙적하면은 아직도 휴먼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 클래식 시절도 그렇고 지금 확장팩 나와도 그런데 대휴먼전은 오정규 선수 이제 뭘 가장 주의해서 그리고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플레이 하시는지 초반부터 한번 얘기해 주죠. 초반에는 대휴먼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초반에는 알타를 일찍 지어서요. 네. 대부분 휴먼이 어느 맵에서든 패머를 시도하거든요. 요즘에도 그럽니까? 네. 네. 패머를 하기 때문에 데스나이트와 함께 해골과 데스나이트와 해골완드 견제를 꾸준히 해주면서요. 대나 피관리를 잘하면서 확팩은 오리지널과 다르게 구울로만 사냥해도 대나 경험치가 오르기 때문에 네. 대나로 지속적인 견제를 하면서 구울로 몰래 사냥을 하고 거기다 멀티를 같이 해주는 게 휴먼전을 이기는 지름길이에요. 거기까지는 이제 대휴먼전 초반 공통 그리고 이제 중후반 이후는 그래도 이제 구울로만 미시는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적절한 체제가 있을 텐데요. 네. 조합 같은 거요. 일단 상대가 스카이 휴먼이 나오면요. 네. 많은 언데드 분들이 힘들어하시는데 벤시를 써야 되거든요. 벤시. 네. 이유가 있다면요? 벤시 가구를 써야 그 그리폰에 대한 데미지도 방어할 수 있고 호크의 그 스킬에 대한 방어도 할 수 있고 벤시 커즈도 좋고 네. 벤시를 쓰는 게 확실히 그냥 온리 가구리보단 벤시 가구리 훨씬 센 것 같아요. 스카이 휴먼에는 벤시의 안티매직 젤을 활용한 뭐 그게 설사 프리스트한테 디스펠 당한다 하더라도 네. 뭐 일단 뭐 가구리 또 요즘엔 되게 현란하게 움직이니까 디스펠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벤시는 몇 개 정도 있어야 될까요? 대략 이제 뭐 80대 83이 붙어서 봤을 때 네, 벤신 전 항상 4개 뽑거든요. 4개요? 네. 마스터업까지 하고? 네. 마스터업 벤신 4개면 쿼드 걸고 안지메이셀 다 걸어도 만화가 별로 안 딸리더라고요. 물론 그건 이제 멀티를 전제로 한 돈이 네. 어느 정도 있을 때 얘기고 만약에 스카이 휴먼이 아니라 굉장히 클래시컬한 그 얼마 전에 오창강에서 보여준 것처럼 그냥 매지컬 풋맨 이런 거 조합해서 힘으로 밀고 오는 휴먼한테는 어떻게? 네, 상대가 라이플 매지컬 빚으면은 네. 오보미 디스를 뽑는 게 좋거든요. 오보미가 라이플한테 정말 맷집 좋고요. 네. 거의 안 죽기 때문에 오보미 디스가 좋은 것 같아요. 오보미와 디스트로이어. 아, 그럼 이제 대략 이제 휴먼이 최근에 이제 언데드를 상대하는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해법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중심이 되는 전략은 초반에 네. 상당히 효율적으로 견제를 해주고 그 타이밍 언데드 멀티를 가져가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또 다른 뭐 숙지 사항 있나요? 휴먼전에? 휴먼전은 네. 상대가 편하게 게임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제플린 견제라든 무조건 견제를 계속 괴롭히면서 빠른 태클을 올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휴먼을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각에 놔두면 절대로 안 된다. 네.
영웅 선택은 특별한 것도 없고 데스나이트, 리치, 그리프로드. 네. 그렇군요. 자, 휴먼전, 수시리아의 대휴먼전 영웅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오크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는데, 오크전이 언데드가 그 확장팩 초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하다가 많이 극복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 네. 어떤 흐름이 그런 오크전을 쉽게 하는 요인이 됐을까요? 요즘에 자주 하는 오크전 사용하는 빌드가 언데드 유저들이 네. 일단 초반에 빠른 패머를 하고요. 네. 그 타이밍에 그런트 압박을 타워와 해골반드와 굴로 버티면서 3크립트 온리 각오를 하는 추세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렇게 하면 옵시도 필요 없이 그냥 패머를 성공하고 버티기만 하면은 3크립 각오일 물량으로 오클한테 이기는 것 같아요. 초반에 뭐 선영웅은 몰라도 상관이 없고 그냥 그거 해골란드와 네. 그리고 이제 블라이트 가는 세크리파이 스컬을 가져가서 빠른 멀티를 하면 그 타이밍에 그런트가 와도 막을 수가 있다. 네. 어허, 그 다음에 뭐, 3크리트 각오를 하시고, 뭐든 물량전을 하시는데, 오크가 또 그 멀티하기 힘든 종족이다 보니까요. 네. 그러면 대부분 다 정리가 잘 된다. 나머지 오크전에 주의해야 될 건 없을까요? 뭐, 여러 가지. 오크전이라던가. 예. 네. 타우렌이 뜨면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타우렌 뜨기 전에 게임을 끝내던지, 타우렌 뜨면 싸우지 말고 무조건 피해 다니면서, 네. 벤시나 각오일, 벤시를, 마스터 벤시를 모든지, 각오를 뽑든지, 푸안을 뽑든지 해야 돼요. 타우렌 토템이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만 잘 주시하면서 경기를 조심하면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오크전은 상당히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이트 엘프전. 그, 최근에 레더에서 또 나이트 엘프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어요. 많이 참, 뭐, 같은 팀에 있는 김대호 선수라던가, 뭐, 이제 나이트 엘프 고수들이 레더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언데드가 나이트 엘프 잡기 쉽다 싶다 하면서도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요. 뭘 생각하면서 플레이해야 될까요? 일단 초반부터. 자세하게 짚어보면요. 상대가 선비마일 경우에도 네. 상대가 선비마일 경우 정말 힘들거든요. 선비마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언데드가 정말 힘들어져요. 네. 그래가지고 초반에 그냥 사냥할 생각을 버리고 상대가 선비마라면 대나와 구울로 계속 따라다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사냥 못하게 뒤치기를 노리면서 심리전으로. 그 비스트마스터 사냥 원활하게 그냥 냅둬놓으면은 막 3렙 되면 호크 뜨고 막 썬더 호크 네. 뜨고 이러니까요. 아, 초반엔 계속적으로 선비마의 나이트 엘프 유저에게 따라다닌다. 네. 비마가 아닌, 예를 들어서 이제 비마가 아니면 나이트 엘프 주로 언더 상대로 워든을 뽑는다 하겠는데, 워든 하면 또 견제 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하나, 둘씩 이제 유닛 잃고 막 이러면 피해가 있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워든, 선워든의 나이트 엘프. 네. 상대가 선워든 경우에는 네. 물에서 나가서 구울 이르면은 후반에 상당히 힘들어지거든요. 네. 그냥 상대가 선워든이면은 대나로 같이 위습 견제하면서요. 본진에 네루비안 타워 하나 짓고 구울로 나무를 많이 모은 다음에 빠른 태클을 타면서요. 네. 프렌즈업 구울로 상대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선워드는 최대한 초반에는 조금 피해를 덜 입도록 피해 다니자. 네. 그 최근에 이제 추세가 나이트 엘프와 언데드 하면은 어느 쪽이 먼저 멀티를 안정시킨 쪽이 상당히 유리해진다는 게 정설인데, 그러면은 나이트 엘프의 멀티 타이밍을 방해를 해야 되겠고 언데드도 적절한 타이밍 멀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멀티 타이밍에 대한 말씀 좀 해주시죠. 나일전 멀티 타이밍은 3 영웅, 네. 굴, 옵시에서 합쳐서 50을 맞추고요. 네. 그 타임에 프렌즈업 러쉬를 나의 기지에 가면서 멀티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라 생각하거든요. 괜히 그 전에 하다가 걸리면은 네. 자원 손해만 보고. 그 타이밍이 또 언데드가 가장 강력하지 않습니까? 나이트 엘프 네. 상대로. 어쩌면 거기서 경기를 끝내버릴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그 밖에 뭐 나이트 엘프 전에 주의할 건 없나요? 상대 헌트리스 아처 압박이 심하면요. 네. 본진의 타워 변신시키는 걸 아까워하면 돼요. 타워라면은 스피릿 타워요? 네. 그냥 상대 압박이 심하다 싶으면 그냥 주저없이 변신시키고 그냥 계속 버티면서 어떻게든 프렌즈업을 해야 되거든요. 초반에 그러면은 그 좋은 자리에다가 지구를 지어놔야겠네요. 타워로 네. 방어가 잘 되도록. 네, 전진 스피릿 타워가 좋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프렌즈업 못하게 압박하는 나이트 엘프 요즘 많으니까요. 네. 나이트 엘프 전도 이 정도면 든든할 것 같습니다. 야, 이제 그 언데드 예, 그 50만 언데드 유저들의 50만이나요? 그 최대의 숙제 하면은 그 언데드 전이에요. 네. 정말 언데드 전 힘들다, 어렵다, 뭐 운이다, 이게 뭐냐 뭐 이러는데, 오정규 선수 언데드 전 어떻게 하세요? 저는 장풍 언데드거든요. 데스나이트를 안 뽑아요. 드레드로드, 리치, 크로 이렇게. 스웜 도바 임페일. 그늘에 가려져 있던 드레드로드가 언데드 전에 나오는군요. 네. 그 기본적으로 이제 상대방과 구울 싸움이 났을 때 구울을 빨리 죽이기 위함인데, 뭐 거기에 따른 운영의 뭐 묘가 있을까요? 구울을 어떻게 잘 운영하지, 아니면 무조건 찌르는 쪽이 유리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언데드는 무조건 홀업할 때나 블랙업할 때 찔러서 에코를 한두 마리씩 잡아주는 쪽이 거의
90% 먹고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냥 안 하고요? 네, 사냥 안 하고 그냥 찔러서 상대가 랩이 높아도 네. 에콜 두세 마리 죽으면은 그게 자원 타격이 엄청 크거든요. 네. 나중에 테크 차이도 엄청나고 병력 차이도 엄청나고 어클 차이도 많이 나고 그래서 결국 지게 돼요. 사냥이 빨라도. 왜 언데드전이 구울 싸움만 난다고 생각하세요? 생각해보면 뭐 컨트롤 잘하면 핀드도 될 것 같고 아니면 기술적으로 막 타워 도배하다가 가고일 가거나 이래도 될 것 같은데 그 구울 싸움이 계속 이어지는 추세는 뭐에 기인한다고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구울의 기동성과 값싸니까 값싸고 같은 종족 싸움이다 보니까 한순간 테크를 올리면은 그냥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서로 안정적인 플레이를 위해서 구울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구울이 이제 최고다 역시 언더전에서는 네. 그냥 그거는 뭐 따로 운영법을 말씀드릴 것도 없겠네요. 그냥 구울 컨트롤 잘하고 스킬 잘 써주고 예, 힐링 스크롤 잘 쓰고 이러면 되겠습니다. 예, 오정규 선수의 각 종족 상대로 노하우를 들어봤습니다. 정말 유용한 팁인 것 같네요. 아 그리고 이제 그 사냥 같은 거는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언데드 같은 경우는 네. 초반에 말씀하셨는데 사냥할 때 어떤 타이밍에 이제 러쉬를 어떤 타이밍에 사냥하는 언데드는 그걸 되게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언데드 고수 플레이 보면 상대가 압박할 때는 아예 꼼짝 않고 있습니다. 네. 본진에 사냥할 생각 없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사냥을 시작하면 언데드 속도가 되게 빠르잖아요. 네. 그런 이제 사냥하는 감을 좀 익혀야 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오정규 선수가 생각하는 적절한 사냥 타이밍이나 아니면 적절한 사냥 코스 같은 거는 기본적인 그 원칙이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일단 언데드는 기본적으로 구울이 사냥하기 아주 좋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대나 혼자 상대를 견제하고 구울 따로 사냥하는 거 좋아해요. 이게 정말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대나는 상대방 사냥 제대로 못하게 견제하면서 구울로 구울이 계속 모이기 때문에 뽑으면 뽑을수록 많은 구울로 점점 강한 곳을 사냥하면서 네. 용운의 차이가 점점 벌려가면서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초반에 무조건 나눠서 다니자. 네, 나눠서 하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오정규 선수의 기초적인 그런 사냥에 대한 요강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웬만한 건 오정규 선수의 머릿속에 있는 얘기는 다 끄집어내게 본 것 같은데 저희가 또 실전을 예, 해봐야죠. 물론 그 정말 초고수분들을 데려다 놓고 오정규 선수와 진검승부를 하는 거를 보여드렸으면 좋겠지만 오늘까지 이번 주까지는 예, 초보자분들을 위한 좀 소프트한 강습이다 보니까 오늘도 이제 저희의 상대는 인센이 컴퓨터입니다. 되게 자주 인센이 컴퓨터 상대 해보셨어요? 연습하실 때? 예, 빌드 연습할 때 자주 연습하는데. 예, 강합니다. 예, 좀 잘해요. 예, 그 같은 팀 소속의 이제 박예희 선수가 호되게 당한 적도 있었는데요. 자, 컴퓨터 인센 어떤 종족을 상대해 볼까요 오늘? 휴먼. 아, 혹시 언데드의 숙적 휴먼. 혹시 그 지난주에 나온 이중원 선수의 대휴먼전 파이법을 믿으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자, 오정규 선수의 모든 노하우가 집대성에서 녹아있는 장면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센 컴퓨터와의 오정규 선수의 대전입니다. 예, 오리지널판 롤데론 서머 버전 로스 템플에서의 오정규 선수의 대휴먼전이 되겠습니다. 인세인 컴퓨터 상대로 휴먼전을 펼치겠네요. 오정규 선수, 자, 역시나 알타 먼저 짓는 모습은 데스나이트 견제를 가기 위함입니다. 컴퓨터 휴먼은 멀티 잘 안 하잖아요. 네. 네, 그래도 사냥이라 쫓아다니는 게 낫다. 네. 그렇군요. 오정규 선수 초반에 대휴먼전의 빌드 오더 같은 것도 유심히 보시길 바랍니다. 뭐 오늘 유저들이랑 초반에 빌드 자체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겠죠. 지금 알타, 지그랏, 그리고 크립트 순으로 건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일단은 그 초반에 휴먼 괴롭혀 주려면은 휴먼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주로 정찰을 지금 에콜라이트를 하나 더 뽑으시는 것 같은데요. 네. 에콜로 정찰을 가신다. 네. 오호. 네, 지금 그리고 알타가 아직 완성 안 됐을 때 거의 다 완성돼 갈 때 투모브 엘릭스를 올리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긴장됩니다. 예, 스네이트. 어, 구울은 따로. 양방향으로 가서 어쨌든 어떻게든 빨리 휴먼의 본진을 알아내겠다는. 네, 에콜이 느리기 때문에 예. 구울로 같이 정찰해줘야 돼. 그렇군요. 예, 히어로 아레나 이제 이번 주로서 인생의 컴퓨터를 만나보는 것도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아쉬운데요. 그 컴퓨터가 과연 유종의 미를 거둬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정규 선수한테 큰일 날 소리네요. 오정규 선수 그 투모브 엘릭스 너무 앞에 짓는 건 아닌가 생각 들어요.
그거 되게 잘 깨지는 건물인데. 어, 뭐야. 어, 저거는 지난주에 이중호 선수가 보여줬던 필살기입니다. 피셔츠 일 못하게 하기. 예. 지금까지는 정말 사람 상대하듯이 정성을 들여서 플레이해주고 계시는 오정기 선수 지금, 그리고 해골란드 하나 샀죠. 예, 그리고 지금 에콜라이트는 셋이 앞마당에 멀티를 위해서 보내놓는 것 같습니다, 미리. 이 선수 좀 한 말씀 하시죠. 네. 지금 집중해서 열심히. 예.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러드메이지와 훈맨을 동반한 사냥을 노리고 있는 휴먼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저 컴퓨터니까 가능한 일이죠. 네. 네, 지금 시야에 보일랑 말랑하는 선으로 계속 따라다니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정희 선수. 그렇죠. 집중하고 계십니다. 자, 사냥이. 원래 이게 아크메이지였다면 그 체력 다른 워터엘리멘탈 코일로 잡아주면 좋지 않습니까? 아, 지금 경험치 스틸은 잘 안 되고 있는 모습. 저 놀 브루트를 노리고 있네요. 체력이 100인지를 확인해가지고 100 이하일 때, 어, 지금은, 어, 이거 대박입니다. 놀 브루트한테 엄청 맞고 있던 블러드 메이지 지금, 와, 잡았어요. 지금은 정확하게 그 데스코일 정도의 데미지만 계산하고 따라다니다가, 따라다니면서 때려주다가 잡은 플레이죠. 그리고 스나이트는 중앙에 퀀텀 오브 헬스에서 체력 회복을. 그리고 지금 골들은 사냥을 나가는 것 같습니다. 유동수 이후에는 이제 역시 데스나이트는 견제를 가주는 게 그래도 좋다는. 뭐 경험치 받을 거다 받으니까요. 네. 예. 그리고 지금 이동현수 홀업 들어가는 거라든가 이런저런 타이밍 같은 것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단독사냥. 아이고. 트래퍼한테 미스네어 당한 에콜라이트의 모습. 오정현수 여기까지 분위기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죠. 네. 집중하고 계신 오정기 선수. 와, 이것도 사냥하는 걸 제대로 뒤를 밟았네요. 근데 풀면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오정현수 어느 정도 선까지 욕심을 부려야 될까요, 이럴 경우에? 적당히 그냥 사냥할 타이밍만, 멀티 돌릴 타이밍만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대나피가 너무 오버하지 말고. 네. 지금 상대 블러드 메이지 레벨 1로 묶어놓은 상태에서 데스나이트 레벨 2 중후반 가고 있어요. 굉장히 초반에 데스나이트를 잘 활용해주고 있는 오정현수의 모습이고요. 일반적으로 사람하고 있다면은 만약에 이 타이밍쯤에 휴먼이 그 치르기 들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어, 뭐 상점 부스로 온다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막는 게 현명한가요? 그럴 땐 그냥 상대가 패만하지 않고 치르기로 들어온다면은 타워 변신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요. 스피릿 타워요? 예, 상대가 패머를 한다고 한다면은 그냥 본진 피해 약간 감수하고 멀티 못하게 하고 피전트 그냥 잡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이제 홀업이 됐으면 그 홀업 되고 나서 슬로프하우스 먼저 올리시는 분이 계시고 블랙스타에 빨리 가는 분이 계시거든요. 네. 오정현 선수는 어떤 쪽으로 선호하십니까? 저는 슬래프보다는 블랙스타를 빨리 오는 거예요. 옵시디언 세트 타이밍을 너무 묶고 노리는 것보다는 아예 프렌즈업까지 다 갖춰줘서 가겠다. 네. 아, 그리고 지금 컴퓨터가 레펙스러움이 지금 나오는 순간이죠. 바로 멀티를 파괴하러 오는 모습입니다. 자, 오정기 선수의 이 경기 최대의 위기 장면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조합은 풋맨 한 대여섯 개에 라이프맨 둘. 그리고 레벨이 지금 아직 확인이 안 되는 블러드 메이지가 있습니다. 레벨 2네요. 주인공.
아, 이거 정말 기가 막히게 둘러싸인 블러드 메이지인데요. 그냥 잡히고 마네요. 자, 영웅 1차 후퇴하는 컴퓨터의 모습입니다. 위기 상황을 모면하는 오정기 선수. 네크로폴리스는 멀티에 건설을 안 하시는 것 같네요. 네. 차원이 더 아까운 것 같아요. 블랙시타들 타이밍 늦어지더라도 본진에서 그걸 뽑아서 보낸다. 네. 그렇군요. 세컨 영웅 리치가 생산되고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현재까지는 굉장히 순조롭게 멀티하고 상대 영웅도 두 번이나 잡은 오정기 선수. 이대로 분위기만 탄다면 압승이 예상이 되고요. 상대 영웅을, 휴먼의 영웅을 그 경기 진행 상황에서 잡았을 때 그 이후에는 어떤 플레이징이 좋을까요? 상대가 사냥 못할 때 사냥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네, 계속 사냥하다가 예. 상대 영웅 나올 타이밍에 다시 찔러서 잡아주는 게, 잡아줄 수 있으면 잡아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최적 다른 유닛들을 한 번씩 잡아주는 모습. 야, 컨트롤 좋아요. 오, 상대가 발이 묶여있는 타이밍에 과감하게 사냥인가요? 아, 지금은 아이템. 힐링 스크롤입니다. 프로텍션 스크롤 하나. 일명 러쉬 세트예요. 리치가 나왔으니까 괴롭혀준다는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아, 사냥을 가시려는 그런 의도가 보입니다. 불매 나오는 타이밍까지 사냥하고. 근데 휴먼의 나오는... 움직임을 보면 블러드 메이지가 다시 나온 것 같아요. 야, 근데 진짜 마운틴 킹 없는 휴먼은 위압감이 덜하네요. 지금은 동력이 딸리기 때문에 물에 싸우지 말고 나무 캐논 굴과 합체해서 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컴퓨터가 멀티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은 안 됩니다만 인세인이다 보니까 많은 자원으로 지금 물량에서는 전혀 안 뒤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오정희 선수 소울 릴릭스에서 해골 완드 로드 오브 네크로맨시와 마나 포션을 구입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 휴먼 겁도 없이 이거 언제도 안 만나게 사냥하고 유유히 돌아가는데 이거 블러드 메이지 또 잡히네요. 그래도 유닛이 지금 워낙 많아가지고 쉽사리 무너질 것 같진 않습니다. 휴먼이 아직까지는. 오정기 선수는 구울의 업그레이드는 어느 정도 타이밍에 어떻게 해주세요? 블랙업 누른 후부터 그냥 꾸준히 계속 하던 해주는 편이거든요. 그때까지는 자원 아낀다. 네. 업그레이드 안 하고요. 나무가 딸리기 때문에. 어허. 자, 공업 방어 뭐부터 하세요? 상대가 아크메이지나 예. 이런 걸 경우에는 방어부터 하는 편인데 블러드메이지 같은 거는 공업부터 하는 편이 좋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그리고 리치를 앞에 내세워서 사냥을 하는 모습은 언데드의 기본입니다. 예, 그리고 힐링 스크롤 틈틈이 계속해서 사고 있는 모습. 자, 이제 상태에서 3-0 갖춰지고 하면은 정말 제대로 된 러쉬 타이밍이 나올 것 같아요. 블랙시타델은 진작에 완성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레드 드레이크가 나온 모습이고요. 예. 바로 지금 해골 소환해서 다크리추얼 하는 깔끔한 모습. 여러분은 지금 그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언데드의 플레이를 감상하고 계십니다. 멀티를 했네요, 역시. 아, 근데 타워가 두 개입니까? 타워 두 개인 휴먼은 그다지 무섭지가 않아요, 그죠? 지금 뭐 심시티도 잘 안 되어 있고요. 휴먼의 수비 병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봐야겠는데요. 지금 병력이 아직 내려오지 않는 모습이에요. 오정현 선수 그 물론 패멀할 때 많이 괴롭혀줘야 됩니다만 패멀하고 나서 어 이거 뭡니까? 예. 아 굉장히 그 민망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블러드 메이지. 예, 병력을 다 놔두고 혼자서 후퇴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힐링 스크롤 환영해주는 타이밍 지금 잘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와, 프로텍션 스크롤에 지금 휴먼이 분명히 병력이 많았는데도 굉장히 잘 싸우고 있는 오정기 선수. 지금 라이트닝 쉴드의 활용도 능력을 봐야 될 것 같네요. 크립트로드가 합류하면서 엄청난 교전 상황에 힘을 빌어 넣어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야, 그
미리 갖추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교전 상황에서 하나하나 조합이 갖춰지게 되는 저런 타이밍이 역시 최고의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와, 언데드 병력 손실 하나도 없이 지금 다 잡아내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뒤늦게 나온 아크메이지, 그리고 모타팀이 지금 쏘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야하! 예. 상대가 컴퓨터라는 점이 이럴 때 조금 아쉽긴 해요. 그 오정기 선수의 정말 놀라운 컨트롤이 어느 정도 사람 상대, 컴퓨터 상대가 빛을 발하는데 아무래도 약간은 그 빛이 바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놀라운 컨트롤 모습. 그 로스템프 같은 경우는 휴먼이 그래도 어떻게든 초반에 빠른 멀티를 완성을 시킨 다음에 네. 멀티저 본진에 타워 도배해놓는 휴먼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상대하기 되게 까다롭다는 말들이 많은데 어떤 식으로 상대하세요? 그런 휴먼은 그냥 같이 멀티 먹고 네. 물에서 상대 기지에 러시하지 말고 네. 필드에서 만나서 영웅만 잡아주면서 같이 멀티한 자원 같은 병력으로 조합싸움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무조건 멀티를 하는 게 낫다 그럴 때는요. 네. 그리고 지금 영웅 둘러싸는 모습도 깔끔합니다. 로드메이지는 오늘 몇 번 죽는지 모르겠어요. 예,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휴먼은 지지를 치지 않으므로 본진의 타운홀이 파괴되면은 오정기 선수가 승리하는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아, 지금 멋있는 영웅들이 나오고 있고, 스카이 휴먼 준비하고 있었네요. 예, 오정기 선수 인구수 80대에서 지속적으로 유닛을 잃지 않고 화상 공세를 펼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언데드 초보 언데드 전사분들 오늘 오정기 선수의 말씀 어떠셨습니까? 참 그 언데드라는 종족이 쉬우면서도 그리고 그러면서도 어렵고 또 어려우면서도 쉽고 참 묘한 종족이에요. 매력 있는 종족 같은데 자 오정기 선수 이제 마지막으로 오정기 선수 생각하는 언데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언데드의 철학이 있다면요. 언데드는 역시 예. 잘 찌르고 멀티 잘하는 게 최고 같아요. 기동성 극대화를 네, 하자. 기동성. 그렇군요. 오정기 선수가 말씀하신 오늘 부분들 특히나 이제 뭐 언데드의 초중반의 그런 경기 운영이라든가 또 기동성 극대화시키는 그런 부분들은 정말 언데드를 플레이하시는 분들은 머릿속에 탁 넣어놓고 앞으로 게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정기 선수 지금 뭐 지금도 충분히 활약하고 계시고 이제는 또 CTV가 생깁니다. CTV3가 생기면서 팀 단위로 지금 또 오늘 또 한빛의 스타즈 소속의 유니폼도 입고 오셨는데 자 앞으로 프라이미그2와 그리고 CTV3의 전망 한번 해보신다면요. 네, 언데드가 강세를 보일 것 같아요. 그 강세의 중심은 나다. 네. 예. 그리고요. CTV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CTV 예선 연습 열심히 해서 네. 한빛팀 본선 올라가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여러분이 이 방송을 보시고 있는 지금 이 시각은 CTV 예선, 온라인 예선이 끝난 지 하루가 지난 뒤겠네요. 앞으로 오프라인 예선도 남아있으니까 계속적으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고 오정기 선수의 언데드는 앞으로도 죽지 않는 구울의 강한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히어로 아레나 23회 자 드디어 초보분들을 위한 강습이 끝났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강력한 강좌 그리고 조금 더 멋진 플레이들, 멋진 게이머들을 모시고 훨씬 더 재미있는 히어로를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럼 다음 주도 많은 기대를 해주시고요. 저 현장에서 돌아가겠습니다. 인사드릴까요?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